스타크래프트 2에서 전장을 지배해야 해. 자원을 모으고 기지를 짓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 적이 꼬리를 말고 도망치게 하는 거지. 괜찮은 지휘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명성과 영광을 얻을 수도, 굴욕적인 패배를 겪을 수도 있어. 먼저 강력한 세 종족에 대해 파악해라. 테라는 막강한 화력을 이용해 전장에서 적을 싹 쓸어버리지. 프로토스는 불가사의한 사이오닉 능력과 엄청나게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 적을 무릎 꿇리고, 저그 군단은 엄청난 수의 군대로 행성 전체를 그야말로 휩쓸어버려. 세 종족의 유닛과 능력을 기억하라고. 각각의 강점과 전략적 특징을 이용해서 싸워야 해. 전술을 완벽하게 익혀서 앞길을 막는 놈들을 다 쓸어버리라.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새로워진 배틀넷 덕분에 스타크래프트2는 게임 그 이상의 게임이 됐지. 강력한 상대와 멀티플레이어 승부를 펼치고 스타크래프트2 레더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해봐. 친구 녀석들과 사용자 지정 지도를 골라서 놓을 수도 있지. 다른 블리자드 게임을 하는 친구와 얘기하든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2 싱글플레이어 캠페인 그 첫 번째 이야기 자유의 날개를 한번 시작해보라고. 흥미진진한 공상과학의 세계에서 손에 땀을 쥐는 모험을 하는 거야.